야, 너 뭐 하는 거야? 엄마, 저 머리꼴 저거 뭐야? 변화를 좀 줘볼까 하고. 야, 너 이따 아버지 들어오시면은 시원하게 지압 좀 해드려. 아유, 형이 형이 아버지 꼬셔야지 내가 잘 볼 일 있어? 난 네가 하는 게 시원하잖아. 손하기 힘도 있고. 아이고, 재주는 곰이 부리고 재미는 형이 보고. 이것도 이제 점점 뺀지리가 다 돼가. 옛날엔 시키는 대로 말 잘 듣더니만. 아니, 얘가 뺀지리면 넌 뭐야? 빠져. 아, 날 이렇게 뺀지리로 만든 게 누군데? 형이야? 내가 뭘? 예, 감사합니다. 예? 어휴, 많이 들으셨네. 형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 나? 정 베풀 줄 알고 사교적이고 세상 긍정적으로 보고 좋은 성품에 하자 없지. 우리 집 사형제 중에서 밖에서 제일 많이 으더 터지고 들어온 게 형이야. 야가서까지 얄밉게 굴다가. 그러면 난 또 걔네들 찾아서 늑진하게 두들겨 패주고. 내가 완전히 형 노릇했지 뭐. 안 그래? 그래. 너 잘났다. 네 팔도 곱다. 아이고, 아버지 들어오시 전에 그거 나와서 풀어. 내가 삼행시 해줄까? 예. 아주 삼행시 지겹다 지겨워. 매스컴에서랑 벌써 몇 달째냐. 그냥 TV 틀기만 하면 운 띄워주세요. 운 띄워주세요. 그럼 이행시. 관도 제발. 거울 이행시 알아? 아유,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니 울렁거린다 얘. 그만해. 야. 어때? 울렁거린다 야. 줄리안 같지 않아? 어? 줄리안이라 아니라 시골 아낙 같아. 응? 야, 내가 하면 줄리안인데 네가 해서 시골 아낙이야. 에이씨. 저기 근데 시골아, 아버지 샛별 엄마랑 끝났대. 헤어지셨대? 응. 누가 그래? 샛별 엄마가 이제 샛별이한테 확인만 해보면 돼. 뭐 그런 거 거짓말 하겠냐? 샛별이도 있는데 어떻게 헤어졌지? 근데 이거 있지, 우리한테 잘 된 거야. 응? 나중에 우리 결혼할 때 마이너스로 작용한다? 우리한테 흉만 잡히고 좋을 거 하나도 없어. 새파랗게 젊은 여자. 뭐 그런 거랬지. 우리 그럼 내색 해 말어?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까지 절대로 모른 척들아. 응? 응? 너 아버지 지압해 드린 거 잊지 마. 응? 알았어. 꼭 나쁜 건 나만 시켜. 뭐가 나쁜 거야, 엄마? 효도할 기회를 주는 건데. 아, 그 효도할 게 형이 하려니까. 나만 아버지 안 불편한. 안녕하십니까. 네. 아버지 피곤하시죠? 그 뜨거운 문 좀 받아. 예, 저 목욕하시고요. 시거리한테 지압 받으세요. 시거리가 지압해 드린대요. 예. 저기 손발톱은요, 작은 형이 깎아 드린대요. 일로 와. 어? 내가 형부터 지압해 줄 테니까. 아! 일로 와. 아! 진짜. 아버지, 이렇게 좀 하세요. 제가 주물러 드릴게요. 자. 많이 뭉쳤어요. 너는 머리가 왜 그러냐? 예? 심심해서 그냥 만져봤어요. 맨날 뭐하고 시간 보내냐? 예, 친구도 만나고요. 책도 보고 운동도 하고요. 그 만화책 좀 그만 보고 제대로 된 책 좀 읽어. 예. 사귀는 여자 없냐? 아직 없어요. 중매로 결혼할 거야 나중에? 모르겠어요. 생각 좀 하고 살아라. 간성간성 애마냐. 네 나이 몇이냐?
옛날 같으면 자식을 봐도 몇을 봤어? 저 아프세요? 아니 괜찮아. 저 아버지 그 소금이 죽으면 뭔지 아세요? 응? 그걸 내가 어떻게 하자 이마. 저 죽염이래요. 저 새별이가 가르쳐줬어요. 새별이한테 잘해줘라. 예. 불쌍하네.